네가 신을 모신다고 어느 신을 모실 것이며 왜 조상이 신 됐으니 네 도와준다더나. 어? 부친열에 네 형제자 안 모셨어? 확 진짜 죽여버릴까 이런다. 네 성질이 여자로 태어나도 남자지. 엄마를 보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 어? 그렇게 잘하시고 화나고 승질나고 너를 죽일까 살릴까 그러신다. 어? 뭔 짓을 한 거야? 응? 몸은만 희창이 다 되고 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 다 아프네. 어? 신을 알아? 어? 내 이놈 어떤 신명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모셨는지도 모르고 오라 가라 네 마음대로 안 했어? 이모 내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신에서 지금 화가 굉장히 나신다. 그렇다고요. 채씨가 든 김씨 명당 둘러보니 김씨 부인 이 부인아 네가 신을 모신다고 어느 신을 모실 것이며 왜 조상이 신 됐으니 도와준다더나. 어? 부친열에 네 형제자 안 모셨어? 확 진짜 죽여버릴까 이런다. 네 성질이 여자로 태어나도 남자지. 신당을 모셨다가 없앴다가 난리를 다 쳤네. 그 벌을 다 어떻게 할 거야? 무슨 구슬 어떻게 했길래 지금 사자가 따라 들어와? 어? 너 숨 쉴 수 있어? 숨 제대로 쉬어져? 걸음 몇 발도 안 가면 숨 차고. 어? 아무 일 안 해도 숨이 벅차다. 눈은 뜨고 있어도 어떤 애는 앞이 캄캄하고 할 말이 있어도 입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오고 어떤 애는 물 먹으러 가는 것도 힘들어. 기어가야 돼. 너 죽으려고 진짜 용 썼어? 엄마 니는 불릴 제자는 아니야. 어? 허나 고향이 여기 아닌 걸로 보여. 그래서 중국 사시 대감이 온다. 어? 너를 따라서 이 줄을 못 찾으니까 조상이 다 앞을 서서 청천에 객사하고 아니야 약 먹고 가고. 맞습니다. 그 조상을 네가 신호로 안 모셨나? 죽일까 살릴까 너를. 어? 가란다고 가? 진짜 신을 못 찾았는데 네 몸조도 못 찾고 신을 모셔도 아프고 갖다 버려도 아프고. 네. 대매를 맞는 것 같고 병원 가도 병명은 없고 사람을 빙빙빙 돌리는데 살 수가 없다 어지러워서. 맞습니다. 어? 근데 지금 현재는 신은 노하시고 조상은 네가 뭐 어쨌는지 몰라도 갈 길을 못 가고 사자고에 다 걸려서 네가 같이 가잔다. 그래서 니도 죽어, 진짜 죽어야 끝나는 문제인가? 목을 메볼까? 약을 먹어볼까? 어? 떠나는 혼자 가슴을 치고 운다. 통곡을 해봐도 소용없고, 응? 그렇게. 눈물 난다. 너가 김씨 가정, 신명에서는 이렇게 눈물 나고, 제자 찾아 내가 오고, 상자 찾아 내가 오고, 손녀 찾아 내가 왔다. 이 먼 타국까지 내가 들어서고, 너를 살려주자고 아무리 와봐도, 우리 가족 문전에 어느 문전을 찾아가도 알아주는 이 없고 내 새끼 등쳐먹는 격이고. 아니야. 어? 돈만 생기면 구타러 가고. 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기고 먹을 게 살이 다 떨어져도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더 신 찾아 산말리 해보고. 근데 네가 시집을 채씨 가정이 시집한데 채씨지 알아줬어? 왼수라고 생각하고. 어? 여기는 조상도 한번 대접 안 해주고 네가 뭐 신을 받아? 채씨 집에서도 독이 올랐다 지금. 어? 그리고 삼신의 벌전까지 채씨 가정 삼신 할머니 불사 할머니가 너 네가 백날 해봐라. 어? 아무리 내 새끼가 모지라고 정신줄 빼고 살고 신바람이니까 내 정신 넘주고 내 바깥으로 맞잖아 돌고
마누라를 개 벌레 보듯이 하고 왼수처럼 생각하고 너를 죽일 듯이 달라드니 니는 왼수 같겠지. 그렇게 바람을 주면 채실 따라줄까 많이 기다렸다. 어떡할 거야? 그래, 어머니가 뭔가 구슬 많이 한 것 같아. 신을 모셨다가 없앴는 것도 보이고. 예. 아까 얘기했지? 조상이 벌써 신이 돼서 네 양조께 다 앉아있고 그런, 아까 그랬지, 객사를 하고 약을 먹고 간 조상이 앞을 서서 허주어 신이 되어서 전부 다 장군이다, 대검이다, 성질만 지랄같이 내고 너한테서 와서 그렇게 안 했어? 근데 네가 채식집 한번 해준 적 있어? 어? 전번에 이 날에 어, 그러니까 4, 5일 날 신 받아서 또 해줬고. 내가 미치겠다 진짜. 그러면서 채씨 집에 신명도 화가 나고 아까 그랬지, 사실 대감 몸주 대신에서는 몰라주니까 화가 나고 이러다가 내 손녀 죽일까봐, 내 제자 죽일까봐 여기까지 지금 인도는 했다. 근데 신은 너를 지키자고 신라 같은 그 줄을 잡고 계시고 니를 무당시키자고 온 게 아니고 명이 없으니까 건강 주려고. 건강해야 살아갈 거 아니야. 건강해야 뭔 일이라도 할 거 아니야. 아파서 일은 못하지. 당연히 못하지. 아까 그랬지, 빙빙 돌린다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고 몇 발짝도 못 가고 숨 차가지고. 예. 걸으면 안 걸어지고. 아까 그랬잖아, 물 먹으러 갈라 해도 기어가야 될 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쉬워.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 엄마한테는 목을 메고 간 사자, 약을 먹고 간 사자가 벌써 붙었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아무 일도 안 되는. 뭐 했어 진짜? 돈만 팔아가지고 두 번을 했는데. 이달에 4월 2일, 4월 18일 두 번을 했는데 신을 다 내보낸다고. 원래 신이 아니라고. 또 그것도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 아래는 안 아픈데 요 어깨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는 몽땅 그냥 몽둥이 얻어맞은. 당연하지. 그냥 병원 가도 약이 없고 치료도 못하고 파스마 여기다가 주름 다 붙여. 그래 전화기는 이게 다 아파가지고 머리 여기부터. 근데 여기 전화하기 전에 이틀 전에는 안 아프더라고. 그 전에는 계속 아팠. 근데 아까 올라가 하니까 또 아프기 시작하고. 그렇게 몸으로 자고 그래. 그래, 그만큼 구슬하고 뭔가 날 했으면 안 아파야지. 그래. 드랍 하고 나니까 더 아프고, 하고 나니까 더 아프고. 안 돼서 이 아프게 되니까 선생님 빨리 찾아야지. 나는 선생님 뭐 자꾸 이렇게 고생을 하는. 유튜브 보고 이 선생님과 저 선생님 하는 거 보면 다 옳고 잡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바빠가지고 문자는 또 하려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전화로. 할 말은 많은데. 그래 빨리 살아야 되는 거. 돈을 벌어서 이것은 다 집을 빼가지고 막 그냥 거기다 다 쳐야 돼. 계속 한번 가면 또 하라 또 하라 무시 왔어서 두 번 거지 하고. 처음에는 남편이 바람이 나서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하고 두 번째는 나 신내보내. 진짜 기가 찬다, 기가 차. 조상님은 모시는 것 때문에 조상은 다 그래 집에 있는 신당처럼 모시는 거 다 보냈어. 다 보내줬는데 왜 안 가고 다 따라왔냐고. 있는 물건 다 가져와. 물건만 간 것뿐이고 신담은 없앤 것뿐이지. 땅에는 뵀어요. 거기 가면 무시 와가지고 막 다리 매댕기고 무시 와서 그러더라고. 그 선생한테 얘기하니까 부족서 나 지금 한번 와보지도 않고 부족 써준다고. 부족도 안 써준다고. 참... 이러다가 너 살맞아. 그리고 전번에 여기 제작진 전화하고 퇴근하는데 차에
엎어져가지고 차 고만 뒤에 행동보도 있는데 거기 2초 안에 엎어지기 다 뺏겼어요. 손바닥에 밀고 그리 다리 질질 쓰고 나갔는데 아버지가 들어와서 너를 네가 죽을까봐 뒤돌았다. 1초만 지나면 차가 당연하지. 중간에 차 이거 큰 길이 여기 차 앞 요 뒤에 여기 내가 쓰러졌는데 엎어지고 쓰러졌는데 쫙 끌어가지고 일어나야 돼. 이러면 아파가지고 다리 뒤집고 그래서 다 옛날에 신받기 전에 엄청 장사를 해가지고 잘 살 돈 벌었잖아 그렇게. 예. 그런 신인데 그걸 엉뚱한 대로 다 퍼먹고 1,20년 다 써먹었는데 돈을 다 이렇게 이름 밑에다 걷던 것 됐어요. 장판 밑에. 그러니까 다시 장사하라고 건강하게 해주면 아무것도 해도 되는 그럼 뭐 건강해. 지금은 머리를 계속 흔들고 있는데 빙빙 돌리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살 수가 들으면 자꾸 쓰러질 일 넘어질 일 어? 길거리에서 못 일난다고. 아 김여사야 신구스 그만하고 뭐 태송을 하든 오라든 가라든 하면서 진짜를 못 찾았는데 뭐 했냐고. 미친년이야. 아유 미친년이야. 어디가 진짜 화나. 그래서 신에서 많이 그러니까 지키려고 인연을 이렇게 걸었고 어 그런 일이 있으면 조심하라고 어 차도에서 그렇게 넘어지는 경고를 주시는 거고.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머리가 가벼워지네. 그렇지. 아. 그래서 마음을 딱 정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딱 마음 먹어. 오기 전까지 머리가 뻥해도 어디 어둠 몽둥이 어둠 맞은 것만 했는데. 그러니까 너는 장사신이고 예. 무당할 아, 신 아니야. 정답입니다. 그때 옛날에 엄청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그래 해주던 할아버지가 제대로 찾아서 이제 가자. 아, 건강 주고 돈 줄 터이니 장사하러 가자. 고생했다. 그래서 제대로 찾아라. 근데 내가 아무리 들어올라 해도 사자가 이렇게 걸리고 살수가 들어오니 막아야 피해가야 네가 살아야 신도 올 거 아니야. 네. 장사를 해줄 거 아니야. 그렇게 도와줄 터이니 할아버지 걱정하지 말래. 알았죠? 자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아픈 관계로 신을 모셨다가 뭐 태송도 했다가 뭐 퇴마도 했다가 여러 가지 구슬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불릴신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태송까지 하고 퇴마까지 했다는데도 현재는 이제 사자고에 이 조상들이 다 묶이고 타살같이 간 조상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고에 다 묶여서 아직도 몸이 이렇게 많이 아픈 그런 케이스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살수를 잘 걷어주고 다 천도를 잘 해줘야만 살자 건강하실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는 장사를 하면 되지 신을 모셔서 무당을 할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례자는 아닙니다. 불릴신보다는 장사업으로 불려주던 대감이 계신데 그 줄을 못 찾다 보니까 더 고력을 많이 겪게 되고 뭐 금전의 혼란, 인간의 바람, 많이 풍화바람을 1,20년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맞아요. 완전하게 100% 옛날부터 지금까지 온 거 사실을 하나도 안 빼놓고 완벽하게 잘 맞추시는 선생님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홀가분하고 가볍고 또 그렇게 다 우리 조상분들을 어떤 걸 얘기를 하니까 아 이제 선생님을 제대로 찾았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 딱도 속에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 감사합니다.